네, 오늘은 제가 카톡방에서 그 질문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리고 제 학생들, 예전에 학생들이 공의 높이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손목의 각도를, 백스윙에서 손목의 각도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공이 높낮이를 조절을 했는지, 그리고 좀더 면을 살려서 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백스윙 자체에서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프로들을 많이 보시면은 라켓 면이, 그리고 페더러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일단 라켓 면이 닫히는 거를 이제 많이 보시니까 그거를 많이 따라 하시려고 하는데, 일단 페더러는 이스턴 그립이라서 그렇게 닫더라도 많은 그 에러가 안 나오고 좀그 문제가 많이 없지만, 일단 세미 웨스턴을 잡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 그립을, 뭐 그러니까 이스턴과 세미 웨스턴의 중간 그립을 잡든지 아니면은 아예 웨스턴을 잡든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웨스턴 아니지만 이제 그 오히려 세미 웨스턴이랑 웨스턴 중간에 잡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라켓을 뒤에서 이렇게 닫아서 세미 웨스턴이나 그 세미 웨스턴이나 웨스턴 끼 있는 그립을 잡으시면서 라켓 면이 많이 닫히게 되면은 공이 자꾸 감기기만 하고 좀 면에, 그러니까 깨끗한 느낌이 안 들고 조금 더 이렇게 칙칙 감기는 느낌이 들고 잘 맞았다 안 맞았다 막 이럴 때가 되게 많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카톡방에서 이거를 이제 제가 숟가락으로 사실 알려드렸었는데, 그밥 먹고 있다가 그 읽고 있었는데, 밥 먹으면서 읽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밥 먹으면서 알려드리다가 라켓이 없으니까 이제 숟가락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할때 그게 그 원리가 어떤지 그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해결 방법을 너무, 그게 이제 손목이 뒤에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너무 닫으신다고 조금 열으시라고 손목을 조금 이렇게 열면서 일단 돌려서 여는 느낌으로 지금은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열면서 이렇게 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닫아서 이걸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엄지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빼거나 조금 더 열, 오히려 자연스럽게 빼면은 이렇게 닫히는 느낌이 많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빼더라도 많이 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열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면이 더 좋아지고 반대로 면을 뒤에서 열게 되면은 공은 낮게 날아가고, 그리고 면을 뒤에서 닫으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뜰 때가 많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카톡을 읽었는데 제가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 가지고 이제 답변을 못 해드린 분이 계시는데, 이걸 이제 영상으로 이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람의 몸이 텐덴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텐덴시가 뭐냐면은 그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풀리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팔을 외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힘을 빼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이 있고, 내전을 한다고 해도 이걸 힘을 빼면 이렇게 툭 돌아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그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은 왜 공이 높게 뜨고 아래로 가는지 좀 아실 거예요. 일단은 라켓을 빼실 때 이렇게 닫아서 많이 빼시면은 공을 맞추려니까 어떻게 돼요? 공을 맞추려니까 이렇게 열면서 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열면서 치니까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 위로 뜨고 아니면은 뭐 픽픽거리고, 잘 맞을 때는 너무 너무 세게 날아가고, 아니면은 아예 닫혀서 나오면은 이제 그건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제대로 공을 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닫았다가 열면서 치면은 공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닫았던 거를 손목이 이쪽으로 풀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게 뜨는 거고, 반대로 웨스턴 그립, 세미 웨스턴이나 웨스턴 그립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열려 있다가 닫히는 느낌으로 치기 때문에 공이 조금 더 낮게 가는 느낌이 들죠. 이거를 제가 제 자신도 예전에 이제 선수를 할 때나 뭐 그럴 때 공을 칠때 이거를 각도를 이제 뒤에서 조금씩 이제 교정을 이제 제 스스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할때 반대로 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걸 이제 좀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제 이 원리를 알게 되면서 다른 선수들, 제 학생들한테
너무 많이 뜨는 애들이 있었는데 여기 뒤에서 오히려 닫으면은 너무 많이 뜨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을 이제 이걸 임시적으로 교정을 해줄 때는 약간 뒤에서 라켓면을 열으라고 해주면은 손목의 각도를 조금 더 이제 풀린 상태로, 풀린 상태는 아니죠. 이게 힘이 풀린 건 아니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열고 있으라고 하면은 이제 공이 잘 똑바로 날아갈 때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너무 면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열고 계시면은 공이 다 네트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동호인 분들은 특히 더 이제 면을 만들어서 만들고 있다가 치시려고 하니까 이 내전의 힘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오히려 공이 네트로 갈 때가 많은데, 그걸 이제 제가 잡아드리면 조금 더 닫으세요, 뒤에서 좀더 닫으세요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공이 뜨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나오면서 이게 들리면서 치니까요. 그런 이유에서 공이 이제 뜨고 낮게 가고 하는데, 이거는 임시적으로 고치는 거지, 사실 이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막 회가닥 하게 그렇게 하시는 건안 좋아요. 나중에 하실 때는 힘을 어느 정도 이렇게 뉴트럴이라고 그러죠. 약간 편하게 빼는 게 좋은데, 이거를 너무 손목을 꺾어서 빼시면은 그게 되게 힘들게 돼요. 이게 세미 웨스턴은 그냥 편하게 있어도 이게 많이 다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돌리게 주시게 되면은 이제 픽픽거리거나 이거를 맞으면서 무의식 중에 이게 열리면은 확 뜨게 되죠. 네. 네, 일단 시범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거를 해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씩 살짝 고치면서는 할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게 이제 임시적인 거지, 이게 항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열고 있다가 닫으면서 치면 잘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계속 그렇게 가져가면 점점 열려요. 그렇게, 왜냐면은 내가 여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점점, 똑같은 감으로 해야 지금 점점 열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닫아서 쳐야지 하실 때, 이거를 계속 닫다 보면은 진짜 이 정도로 닫으신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확인을 해야 되고, 코치님들이 이제 봐줘야 되고,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내가 진짜 너무 닫진 않는지 그런 걸좀 확인을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시범을 보여드리자면은, 뒤에서 열고 있다가 닫으면서 치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닫고 있다가 열면서 치면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잡아주려면은 느낌을 이제 여기에서 너무 너무 그러니까 공이 너무 뜨시는 분들, 너무 뜨니까 이게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뒤에서 조금 더 열고 있다가 닫아서 치면, 열고 있다가 닫아서 치는 느낌으로 치면은 일단 더 스트레이트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고 있으면은 이게 그 텐덴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팔이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텐덴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치시면은 공이 좀더 내려가죠. 자, 반대로 조금 더 닫고 있다가 치면은 오히려 반대로 위로 이렇게 뜨게 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거를 어쩔 때는 많이 닫고 어쩔 때는 열려 있고 막 이런 거 자체가, 그거를 그한 샷에 그거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거 자체가 사실 무의미해요. 왜냐면은 선수들도 그거를 계속 면을 이게 폼이 계속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원리를 다 아시고 좀 그걸 보시면은 조금 더 설명이 되고 좀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페더러는 이렇게 닫으니까 공이 내려가겠지. 공이 닫으니까 내려가겠지 하시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면은 진짜 프로들이 하고 있는 스윙은 여기에서 닫고 있다가 열려 있다가 또 닫으시면서 그 순간 캐치하는 그 포인트가, 그리고 그 순간적인 그 감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게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서 닫았다가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뭐 이렇게 그거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면은 그게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히려 반대로 샘 쿼리 같이 샘 웨스턴을 잡고 이렇게 반대로 열고 있죠. 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니까 공이 좀더 쭉쭉 뻗어나가고, 오히려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쭉쭉 뻗어나가면서 좋은 샷을 칠 수 있는 거죠. 세미웨스턴을 잡고 이걸 너무 닫아버리면은 아마 그 샷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샘 크레이는 스스로 이제 그거를 방법을 자기가 스스로 찾은 거죠. 이거를 이제 계속 그렇게 가져가면은 오히려 조금 안 좋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샘 크레이가 그 뭐 제가 그 샘 크레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샘 쿼리도 이걸 너무 이렇게 해서 빼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면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와서 이제 좀 더 뉴트럴로 빼는 게 훨씬 더 면 만들기도 그렇고 다양한 구질을 만들 수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너무 열거나 너무 닫거나 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그걸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라켓이 조금 더 열려야 된다고 그리고 뒤로 빼셨을 때 이 동작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여는 거죠. 이 동작을 만들어 놓고 좀 치시라고 이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포핸드를 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섰다가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섰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면이 다 안 만들어지고 그냥 나오게 되면서 공을 맞추면서 라켓 아래를 들면서 치거나 하면 이제 공이 뜨거나 아예 스핀만 걸리거나 픽픽거리거나 막 되게 이상한 샷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의도치 않은 샷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하실 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세미 웨스턴을 잡고 뭐 이스턴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사실 페더러도 이걸 이스턴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됐다가 이게 라켓이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로 계속 나오진 않으니까 여기에서 닫았다가 라켓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사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라켓이 나오면서 돌아가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가는 동작인데 그리고 이게 뒤로 가면 이렇게 안 되지만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이제 뒤로 가니까 그 동작이 딱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동작이 지금 보시면은 라켓이 많이 닫혀 있진 않아요. 이렇게 이 각도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하실 때 특히 세미웨스턴을 잡으면은 거기에서 더 그냥 이렇게 뉴트럴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오시려고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안 좋은 샷이 진짜 많이 나와요. 공의 윗부분을 치면서 막 픽픽거리고 윗부분을 치면서 픽픽거리니까 여기에 있다가 이 라켓 끝을 들면서 아니면 상체를 확 들어버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치시기 때문에 공이 또 뜨고요. 그러면은 아래로 가고 위로 가고 막 하니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게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왜 아래로 가고 위로 가는데 왜 가운데로는 안 가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면이 뒤에서 여기서 이렇게 뒤로 해서 여기서 닫혔다고 해도 여기서 이게 뒤로 라켓이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도는 거죠. 제가 이제 탑스윈의 원리를 설명해 드렸을 때 그 편에서 제가 이제 탑스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드렸죠. 외전이 됐다가 내전이 다시 되면서 그리고 라켓 끝이 공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탑스윈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고 이제 그 이제 손목을 더 쓰게 되면은 그 여기에서 스피드가 액셀러레이션이 가속도가 아래에서 위로 액셀러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스핀이 걸려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원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탑스핀을 이제 외전이 됐다 이거는 뭐 탑스핀뿐만 아니라 이게 파워가 이게 그렇게 돼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라켓을 내릴 때 여기에서 뒤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릴 때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빼든지 뭐 페더러처럼 이렇게 내렸다가 빼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이 외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외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나오시면은 그때 이제 그냥 거의 다 팔로 치는 거죠. 팔로 이제 뭐 몸으로 땡길 때도 있고
아예 팔로 칠 때도 있는데 안 좋은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돌린다고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이 상태를 일단 만들어 놓는 거는,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로 치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시면은, 그거를 이제 빼실 때그 자세가 거의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이거를 일부러 조금 열어놓는 거죠. 나중에는 이거 점점 막 하다가, 제가 아까 이제 주의를 드렸는데, 이걸 계속 좀 열어야지 열어야지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많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만들어 놓는 이유는 그게 만들어져야지 여기서 돌아갔다가 다시 반동으로, 그리고 외전의 반동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팔이 다시 돌아 나오는 그 튕김으로 이제 탑스윙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또더 일부러 하면은 탑스윙이 많이 걸리지만, 이게 확 돌려버리면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서 또 너무 많이 빨리 돌리게 되면은 탑스윙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더제 탑스윙 원리 편을, 손목을 써라 말아라 편을 좀 보시고,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또이 면의 뒤에서 면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걸 좀더그 아시게 되면은 공을 그 위아래 조절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